일단 성비위로 팀 해체까지 논의됐던 검도부에 대해 광주 북구가 감봉 처분을 내리면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북구의회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처분하면서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지자체와 의회 모두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딴 선수단 성비위로 잡음을 빚은 광주 북구 검도부 감독과 코치에 대해 감봉 등 경징계가 내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추가로 훈련 일지 허위 작성 등 27건에 달하는 지적 사항도 발견됐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독 코치가 아주 그 기본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거는 해고 사유가 안 되는 거냐.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감독 코치 자질이 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제가 호소 아닌 호소도 해봤지만 어쨌든 무기명 투표를 했고요.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뒤늦게 성비위 사실을 인지한 북구청은 검도부 해체까지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북구청은 징계 수위가 나열된 징계안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보낸 결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니 이번 경우 제가 처음에 올릴 때 이제 그 수가 안 올려야 되는데 징계 종료에 따라서 이제 그 해임 감봉 그리고 선책 그런 종류 잡고 선책을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선책을 해줘야 되잖아요. 불과 두 달 전에는 북구 의회에서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대서 의원은 북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에 개입해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들과의 수의 계약을 도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북구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제명을 권고했지만 결국 30일 출석 정지 처분과 공개 사과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를 두고 북구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30일간 유급 휴가를 받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구의회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또 국민을 위한 의회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북구 검도부와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가 아쉬운 수준에 그치면서 지자체와 의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